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작이 됐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가 발생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잠시 중단됐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가 벌어진 오이도역.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참사 22주기를 맞아 지하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장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올해도 시위는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냉각기를 제안하며 시위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합동 면담을, 전장에는 단독 면담을 고수하며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재개한 전장현 측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규탄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하고 약자들의 그 아픔마저도 어루만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정치가,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정치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도 장애인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에게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지하철 행동. 서울시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